깻잎이 진짜 미쳤습니다. 와, 이거 제 손바닥만 해요. 위에 거는 이제 따가지고 먹으려고요. 그래야 밑에 게 이제 더잘 자라거든요. 너무너무 잘 커요. 와. 왜 이렇게 좋아? 너무 고소한데? 짜잔! 이렇게 와규와 소갈비살을 사왔어요. 요거랑 깻잎이랑 그리고 갈비탕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갈비탕까지 이렇게 먹을 거예요. 잘 구웠다. 완전 미디움이야. 기름에 찍으니까 소고기 맛이 좀 준다. 와, 이거 소금이랑 후추 넣었는데도 좀 싱겁네. 와, 이 깻잎을 한번 먹으면 사 먹을 수가 없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매년 깻잎을 키우나 봐. 저는 저기 보니스 뼈 없는 윙 닭날개 12피스 코리안 스파이시 코리안 바베큐 소스랑 레몬 페퍼 소스 그리고 3피스 텐더 갈릭 파마산 소스랑 그리고 추러스 하나 시켰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가서 얼른 집에 가서 그 밥이랑 해서 치밥 해서 먹어보세요. 봐요, 이거 총 12피스, 12피스, 10파운드. 츄러스, 오레오 츄러스. 그다음에 텐더 세조각. 잘 먹겠습니다. 이게 코리안 바베큐 맛인데 뭐 기대는 안 한다만. 그래? 레몬 페퍼 맛 신기하네. 상큼하고 약간 후추 맛 톡톡 나고 바삭하고 맛있네. 이런 맛을 예상했다. 나쁘지 않네. 레몬 페퍼. 그다음 코리안 바베큐 맛. 코리안 바베큐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베큐 맛인 것 같아. 맛있네. 치킨의 약간 짠맛하고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네. 맥주가 맛있네. 스마일이 꽃 달려 있어. 머리 스마일 머리 위에. 센스.
수 있다. 귀여운데. 마카롱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 나는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먹을 거야? 난 보라색. 아, 곰돌이 보라색. 초코 맛인가 보네. 보라색은 블루베리 맛이고, 토끼는. 토끼는요? 토끼는 라스베리. 그다음에 저기 하늘색은 오레오. 하늘색 오레오. 아, 오레오. 빨간 건요? 빨간 건. 아, 블루베리? 이게 뭐라고요? 보라색도 블루베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저희 지금 여기 소호 런던 센트럴 소호에 왔는데 일단 잠깐만요. 저기 우동을 먹으려고 하는데 줄을 서야 될 수도 있거든요. 설마 이거 코야 아니지? 파란색. 이거 코야야. 코야 맞아. 우동. 이거 코야? 줄 서 있네. 여러분 저희 그 다행히 웨이팅이 없었는데 바깥에 앉을래? 라고 물어서 오케이 해서 바로 웨이팅 없이 지금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에서 먹으려고 웨이팅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동이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근데 이거 포크 아니야? 민스든가? 포크는 어딨어? 이게 포크. 민스. 너무 한 거 아니야? 왜? Thank you. 근데 우리 템프라 이거 하나씩 추가하지 않았어? 뭐라고? 하나 추가하지 않았어? 원래 두 개인가 보네? 그러니까 두 개겠지. 대박.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된장 우동 맛있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대박이다. 이거 봐요. 와. 이거를 원래 이 템프라를 튀김을 여기 막 빠뜨려가지고 절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우는 먹고. 아, 떨어뜨렸다. 내렸어? 조금 아깝다. 아, 아까워. 안 짜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다. 여러분 여기는 영국 그 본드 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옥스퍼드 서커스 본드 스트리트 역 근처에 있는
셀프리지 백화점이에요. 제가 여기 샤넬 매장에 잠깐 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친구가 샤넬 지갑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영국에는 재고가 있는지 얼만지 그거를 좀 확인해 주려고요. 겸사겸사 좀 구경도 하고. 와, 셀프리지 백화점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부자들이 쇼핑을 많이 해요. 와.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가서 들어가서 본 거는 5분도 안 돼요. 그 이제 제 앞에 한 명이 줄 선 한 명이 있었고 같이 한 10분 조금 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가서 그 친구가 사려고 한 지갑을 보여줬어요. 이거 있니? 라고 하니까 없대. 그래서 아 그럼 너 화이트 있니? 하니까 화이트는 그 뭐지? 뭐 스페셜 그 시즌이어가지고 시즌에 나왔던 거라서 없대. 그러고 이제 내가 아 그럼 나 귀걸이 사고 싶은데 귀걸이 좀 보여줘 이렇게 해서 이제 걔가 귀걸이를 이렇게 줬는데 보여줬는데 귀걸이도 10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이게 다야? 이러니까 또 그게 다래요. 그래서 한 2주 안으로 물건이 더 들어올 것 같긴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지금 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귀걸이를 몇 개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다 이렇게 좀 저는 귀에 붙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치렁치렁한 건 사실 특별한 날에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평상시에 데일리로 이제 계속 하고 싶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이렇게 좀 치렁치렁한 거, 이렇게 이까지 오는 거, 막 화려한 것들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잘 봤어 하고 또 나왔는데 진짜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 이제 뭔가 그런 샤넬의 뭔가를 옷인 아니면 뭐 귀걸이 이런 지갑 이런 것들 사는 사람들은 되게 신기한 게 자주 가나 봐요. 이렇게 막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가서는 내가 원하는 거를 건질 수가 없어. 그냥 막 계속 매일매일 가야 되나 봐. 내가 원하는 게 이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막 확인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빈부격차를 확연히 느끼는 시간이었죠. 거기 그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 명품이고 쇼핑백을 정말 몇 개씩 들고 있고 막 이러니까 좀 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또 막 느꼈어요.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